우리 팀 에드거의 땡치 클러치. 지리는 슈퍼 클러치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영상이길래? 일단은 뭐야? 어? 분명 0대0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한 골 먹히고 시작을 하고요. 이제 0대1이죠. 끝냈다고 일단 포기를 해버렸어. 제보자분은. 남은 시간 10초 남지. 12초 남았어 심지어. 와, 0대1인데 이 오버타임 가려면 최소한 동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에드거 1초. 와, 오버타임 갔어요. 아니 오버타임 메시지가 골 메시지보다 먼저 떴어 심지어. 그리고 또다시 들어가서 쉘리 남은 거 잡아내고 역골. 나이스. 그냥 나이스 한마디야. 아니 12초 남았는데 여기에서 역전을 해버립니다. 원래라면 오버타임도 못 가고 그냥 지는 경기였는데 3초, 2초, 1초 땡, 빵. 오늘 이런 영상들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이 영상 쩔었다고 생각이 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꼭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죽었는데 큐큐큐. 대체 뭐지? 뭔 영상인지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버즈가 궁 키고 한 명을 못 잡았어요. 상대 메이지 궁 때문에 튕겨 나오고요. 이거라 먹어라. 어, 궁 튕겨서 뭐야, 몇 번 튕겼어. 궁을 자세히 보시면은 되게 많이 튕기거든요. 여기서 원래라면은 안 죽을 핀데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좁은 공간에서의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는 궁입니다. 이게 파이퍼 레전드 골이라고 보냈습니다. 파이퍼 레전드 골. 근데 파이퍼가 원래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캐릭은 아니란 말이죠. 자, 아군 한 명 물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파이퍼. 야, 여기 어디 구간이지? 잠깐만. 제보자분이 물론 센스가 되게 좋았어요. 들어가는 게. 상대방이 이게 틈이 저기를 비집고 들어간다고? 원래 이거 보통 파이퍼 궁을 생존용으로 쓰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궁이 날아올 것으로 예측되는 곳으로 궁을 써버리면서 사이로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느려라고 보내셨습니다. 느려. 사실 내가 빨라. 모든 총알 약간 다 피하는 그런 거 아닐까. 리코인 저를 봐주세요. 아, 리코라고 합니다. 느려입니다. 원피스의 그 루피 대사죠? 상대 콜트. 잠깐만. 아, 이것도 그때 그 조합이죠. 마롤 때 이전화에 나왔었는데 콜트의 공격을 다 피해버리는. 어, 한 대 맞았지만 난이 공격 피하고 난이 공격 또 피하고 무빙 셀리 피하고 궁극기로 튕기면서 컷을 해내고요. 와, 자, 리코가 왜 이렇게 빨라? 아, 하지만 아군 한 명 죽고 근데 상대도 한 명 잡고 2대1 상황. 콜트랑 맞딜 들어가면서. 내가 리콜을 많이 안 써봐가지고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리콜 왜 이렇게 빨라요? 진짜 제목에 나온 것처럼 사실 내가 빨랐는데. 리코가 이 정도 스피드가 나오나 원래? 여기에서 봐봐, 총알 피하는 거 보면은 애초에 무빙 자체가 와, 속도가 빨라. 애초에 이거 왜 이런지 아시는 분들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정상 속도인가? 잘 모르겠다. 와, RT 겁나 세네. 13,000 데미지? 데미지가 13,000 안 나올 텐데, RT 가지고. RT 물론 폭딜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은 제보잡은 파워큐브 9개, 아군 이민재가 파큐가 하나도 없고요. 상대 모티스가 11개, 에드거가 7개입니다. 이거는 낚시를 잘해야죠.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 아나요? 시트가 계속 주변에 돌면서 왜 여기다 공격해? 해자기야 너? 일단은 궁극기 켜놓은 상태. 들어오면 이제 녹는 거야. 아, 키트가 엎혀버리고 너무 깔짝대는데요. 키트 낚시에 걸렸어. 키트를 미끼로 삼아서. 와, 이걸 키트 미끼 삼아서 그냥 들어오자마자 부대 땅 한 번에 빡빡. 물론 모티스를 잡은 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 여기서 에드거가 간에서 켜요. 하드코어 보호막. 근데 그 보호막을 뚫어낸 거야 바로. 이것이 RT의 데미지다. 모티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매드무비인 것 같죠? 한번 싹 보겠습니다. 다이너. 어? 아, 다이노 점프 뛸 거 예측해가지고 다이노가 착지하는 타이밍 때까지 기다렸어요 방금. 일단 박쥐 3명 싹 긁으면서 다이노 방금 뭐 잡은 거 못 잡은 거야. 다이노 공격 겉으로 회피하면서 골. 그 다음에 폴 같은 거 3명 긁어주고요. 상대 타라 나온 거는 뭐 그냥 얘한테 밥이죠. 어, 타라 분이 걸리긴 했지만 피읍하면서. 어, 근데 모티스. 상대 모티스가 또 저걸 잡았어요. 리얼 제목값을 합니다. 모티스 레전이에요 이거는. 아군 모티스도 굉장히 잘했는데 지금 보시면 스킬 배분도 적당하게 잘 나가죠. 근데 여기에서 힘든 거 다 흘려주고 골 딱 쐈는데 상대 모티스가. 이것이 모티스 타즈다. 어, 모티스 타즈 발음 좀 찰진데? 저희처럼 유행어로 가겠습니다. 모티스 갓게임. 97%의 저주. 97%는 뭔 말이지? 일단은 하이스트 아니고 핫존이고요.
핫존은 이게 100%가 다 차면은 끝나게 되는 게임 모드죠. 상대팀 뭐야 빨강 97%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아군이 거점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와서 밟아도 아 궁이 걸렸는데 역으로 버즈가 궁 키고 들어가면서 쿨트 하이버트가 죽였죠. 97%인데 들어가서 땅 밟고 조금만 버텨도 됐는데 97% 아 심지어 이거 경쟁전이었었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약에 끝났다면 제가 말올 때 영상이 안 들고 왔을 겁니다. 97%의 저주는 끝나지 않고 다음 판에도 97%로 패배해요.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상대팀 억울할만 하죠? 97%의 저주였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밟아. 버즈를 브루볼에서 써야 되는 이유. 버즈라고 하면은 요새 또 하이퍼 차지 때문에 주가가 한창 오르고 있죠. 하차로 이용해서 브루볼 외벽을 막 타면서 다니는 건데. 자 상대 아 두 명 스턴. 야 근데 이거 뭔 스킨이야? 아니 레인보우 스킨 뭐야 이거? 이 스킨의 정체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레인보우? 상대 팀 하필이면은 두 명 뭉쳐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때리면서 동시에 궁극기 쏴가지고. 버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드리블 왜 뒤로 가 임마. 어디가 버즈. 하이퍼 차지 한번 벽에다가 쓰고 이동해서 볼 잡고 이번에는 와 아예 그냥 불꽃슛으로 쏴버립니다 마지막은. 그러니까 버즈랑 멜로디가 이런 애들이 이런 게 사기야. 궁을 여러 번 사용해도 마지막에 불꽃슛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라는 거. 이 말이 안 돼. 너프 해야 돼. 버즈 vs 멜로디 어떤 캐가 더 브루볼에서 사기인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멜로디 이즈이라고 보내줬습니다. 아 대참사 아 죽었어요. 버스터한테 너무 프리딜 각이 들어가면서 죽었어요. 아 상대 닉네임이 이즈네. 이즈하게 골을 눈에 불가동해서 골을 어디 가나요. 이지 어디 가나요? 아군 부활했어요. 아니 그냥 들고 들어갔으면 충분히 넣은 건데 어따 쏘지. 그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대버잡은 내가 이겨. 아 이게 트릭슛이다. 진짜 레전드네. 우리 팀 뒷목 잡는 트릭슛. 와 이건 뭔가요? 사이코 25%라는 제목. 잠깐 아 나 이 사람 알 것 같아. 또 가두려고 또. 또 가두시는 분 같은데 이거 가두리 양식이 좋소. 요즘에 많거든요. 게일 갔다가 아 윌로우 궁으로 딱 잡아가지고 밀쳐서 골 안에 들어갑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진짜 이 사람들 대단한 게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요. 그 다음에 상대팀도 아 슬 하면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나마 양심적이네. 그나마 공간을 크게 지어줬네 집을. 야 아늑하다야. 원래는 여기 한칸방이라 가지고 답답했는데 독구름 몰려오면서 컷. 항상 정신이 없어요. 이거는 25% 말고 한 48%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골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작 아님. 멜로디 있고요. 맥스는 뭐야? 아 맥스 못 주웠어요. 스피드가 너무 빨라가지고 못 주웠어요. 모티스가 물고 콜렉트도 물지만 멜로디 혼자 들어와봤자 쓸 수 있는 게 없죠 별로. 상대팀 버그도 있습니다 심지어. 버그가 최대한 버텨주기를 바래야 되는데 핫도그 와 어? 아 이거는 그거다. 버그가 부활이 있다곤 해도 죽고 나서 부활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핫도그 있는 더그를 먼저 컷을 해내고 그 사이로 골을 더 미세한 틈으로 들어간다고? 일단은 1대 0 상황. 모티스 메시 드리블 모티스 메시 하지만 멜로디한테 컷 당했고요. 아 너무 무리했죠 이거는. 두 명이 잘리고 라인이 밀립니다 여러분은. 오 콜레트 하차 쓰고 나서 딱 돌아오는데 볼 받았고요. 펜 궁 쓰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끝났죠 이러면은. 멜로디가 거기로 쓰면 안 되지. 아 뒷부분은 그나마 좀 평범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무슨 공 판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그래서 버그가 죽음과 동시에 요 아주 미세한 틈 멜로디랑 맥스가 캐릭터가 얇아가지고 아주 미세한 틈으로 저기로 들어갔다라는 건데 트레이크였으면 저 몸빵 때문에 안 들어갔어요.